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 뉴스 해밀이 주황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2020년 여러분들이 지금 5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직업의 변화나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고 아마 생각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별자리별로 해서 재물과 직업운을 같이, 우리 직업은 돈을 부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또 직업을 통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과 재물을 같이 엮어서 5월달 별자리별로 재물과 직업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타로 카드를 뽑아서 전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주별로 제가 뽑아서 리얼하게 그 부분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께 간단간단하고 딱딱딱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처음 와서 구독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해밀 리주어는 상당히 잘 맞춥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제가 2020년 5월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에게 돈과 그리고 직업적인 것은 어떻게 다가올지 먼저 양자리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자, 양자리부터. 총운과, 자, 금전은 직업적인 면의 총운입니다. 거기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자, 넷째 주까지 해서 보면 제가 보니까 거의 4주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 이번 달에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양자리부터 한번 볼게요. 총운은, 자, 컵 8번이네요. 컵 8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컵 4번. 첫째 주는 컵 4번. 둘째 주는 사랑이 뽑혔네요. 사랑이. 자,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돈 7개가 뽑혔고, 넷째 주는 펜타클 6번이 뽑혔네요. 자, 그러면 총운으로 봤을 때는 컵 8번이죠. 자, 그러면 금전적인 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자, 아마 뭔가 정리를 하고 싶거나 떠나고 싶거나 변화가 조금 오는 어떤 게 있다. 직업적인 이동, 금전적인 이동, 자, 그런 어떤 이동적인 측면이 이번 달에 양자리 분들에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첫째 주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이상하게 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 첫째 주, 목요일쯤 됐을 때이 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어떤 직업적인 것과 뭔가 금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생활적인 의욕에 대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첫째 주에 뭔가를 열심히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둘째 주가 되었을 때는 이거는 러버 카드잖아요. 자, 사랑은 러버인데,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좋게 하면서, 그러니까 금전과 직업의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의 마음을 전하고 같이 하고 요런 속에서 금전적인 발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주가 되었을 때는 펜타클 7개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들, 처리해야 할 돈들, 처리해야 될 문서들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마지막 주에 돈을 투자하거나 절반의 돈을 받게 되거나, 이거는 돈이 6개죠. 가족끼리 돈을 주는 애도 있고 돈을 받은 애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돈에 대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한 2분의 1 정도가 성과가 나는 어떤 그런 수입의 형태가 될수 있다. 자, 그래도 칼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총운에서는 뭔가 내가 이루려 했던 것들, 아니면은 조금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주별로 봤을 때 둘째 주가 사람들과 관계성이 좋으면서 뭔가 금전에 대한 어떤 이렇게 관계성을 좋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 주가 됐을 때
어쨌든 완전은 아니지만 한 3분의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의 어떤 수익의 성과가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양다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소자리. 자, 황소자리 분들 내가 또 한번 볼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금전의 총운. 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황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자, 돈이 요렇게 펜타클, 나이트가 되기도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이번 달에는, 5월 달에는 금전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소식이 더디 오거나, 아니면은 기다려야 하거나, 자,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막대기 카드를 제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기는 할 것 같아요. 약간은 5월이 지금 2월에서 3월까지 정체가 되어 있다. 2월에서 4월까지 정체가 되어 있다가 5월에는 약간 새로 임한다는 기분으로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마감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이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하지만 실질적인 금전에 관한 것은 5월 달에는 조금 더디 온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늦게 느리게 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첫째 주에는 사람 다섯 명이서 뭔가 노력하고 토론하고 열심히 하고 직업적으로 움직이고 경쟁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소란스럽고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같이 그룹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한 주다. 첫째 주. 둘째 주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완지의 여왕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어떤 권위 있는 여자의 어떤 모습이고, 만약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 둘째 주에 뭔가 여성의 어떤 입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룰 수 있겠죠. 지위에 이룰 수 있겠죠.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어떤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카드가 되고요. 둘째 주가.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되면서 여성의 의심에 의해서 뭔가 약간 좌우되는 그런 금전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원하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의 최고조 노력을 다하는 어떤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막대기 10개를 다 해서 이제는 다 뭔가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어섰어요. 요 카드에는. 그래서 셋째 주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셋째 주에는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넷째 주에는 새로운 이게 완전 나이트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임무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감,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다시 의욕을 불사름 등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것과 연관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냥 이거는 이거저거 되지 않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6월달로 넘어가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인 요거는 칼이라든지 정말로 뭔가 금전에 상처를 주는 카드는 황소자리한테는 안 뜻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는 약간 씨를 뿌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돈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이번 달에는 소식이 늦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황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자, 당둥이 자리 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총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아이고. 자, 당둥이 자리 분들은 중간에 소드3가 떴어요. 이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와가지고. 자, 첫째 주 바쁘고, 둘째 주 생각이 많고, 셋째 주에 뭔가 결론이 나고, 넷째 주에 여자의 결정력에 관한 사항이 있는 거죠. 울고 있어요. 울면 안 되는데.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쌍둥이 자리 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금전과 직업과 관련되면서 약간 마음 아픔이라든지 또 칼이 많이 나왔어요. 마음 아픔이라든지 뭔가 약간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직업과 관련되면서 직업 내지는 금전과 관련되면서 어쩜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는 카드가 5월달에 뜨고요. 그다음에 첫째 주에는 바쁘겠죠. 뭔가 맞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첫째 주에는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대신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바쁜 금전적으로 바쁘고 뭔가 바쁜 한 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둘째 주는 내가 생각이 많다, 고민이 많다. 그래서 좀 힘들다. 그래서 둘째 주가 두 가지로 고민하는 금전, 직업 이런 면에서 고민하는 한 주다. 근데 이것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뭔가 드러나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난다, 이루어진다. 꽃바디에 지금 칼이 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긍정적인 결론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총운이 이래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셋째 주에 뭔가 금전, 직업과 관련되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리고 넷째 주에 자, 요게 소드 퀸이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관련되면서 여자의 어떤 결정력에 의한 어떤 일들이 금전과 관련되면서 냉정한 여자의 결정력이 좌우되는 어떤 금전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상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이번 주 직업이나 이번 달 직업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마음 아프게 할 어떤 상황들이 혹시 생길 수 있거든요. 자, 마음의 방패를 세우고 우리 꿋꿋하게 이번 달 한번 자, 살아봅시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분들 거 제가 또 뽑아보겠습니다. 자, 개자리 분들의 총운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아, 또 소드 뽑았어요. 이거 지금 왜 자꾸 이걸 뽑지? 자, 첫째 주.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요. 제가 앞에 쌍둥이 자리 분들하고 두 개나 똑같은 걸 뽑았어요. 할수 없어요. 제 손이 가가지고 그걸로 뽑았어요. 자, 개자리 분들 해석 들어갈게요. 자, 좋은 카드 두번 해석해야 되는데 나쁜 카드를 두번 해석해서 마음이 괴로워요. 자, 계좌리 분들도 소드3가 나왔어요. 소드3가 그러면은 금전으로 인한 상처, 마음 아픔, 그런 거 겪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상처 덜 받게 우리 계좌리 분들, 자, 미리 조금 대비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에 첫째 주는 완즈 7번이니까 이상하게 일도 많고, 그리고 바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는 남의 일도 약간 대신해 줘야 될수 있고 자, 이때가 우리가 가정의 행사가 많죠. 자, 이러 되니까 우리 계자리 분들도 상당히 집안일도 많고 할 거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아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첫째 주는 그렇게 바쁘다. 둘째 주는 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두고 생각이 많아지는 한 주다. 그렇게 보이고 자, 생각을 해서 앉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고 자, 셋째 주는 감정적인 면에서 새로운 어떤 물도 들어오고 잔도 들어오죠. 그러면은 오히려 감정적인 면에서 회복이 되면서 직업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약간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넷째 주는 컵 4번이니까 그래도 썩 내키지 않는다. 내가 내 커리어나 내지는 내 금전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썩 내키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 목요일쯤 됐을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그 실질적인 돈은 물었는데 돈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안 나오고 마음에 상처 주는 칼만 떠가지고 계좌리 여러분들 이번 달에 어쨌든 우리 주간 운세 나가죠. 참고해 해가시면서 상처 덜 받는 그런 어떤 금전운과 직업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계좌리 분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자자리가 되죠. 사자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사자자리의 총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총 오늘 뽑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뽑았습니다. 아, 계속 이거 뽑아요. 사자자리 분들도 총운으로, 왜 이랬습니까? 다들 돈 때문에 상처받으신 건가 봐요. 계속 제가 이사 욕을 뽑네. 자, 네 번째 똑같은 걸 뽑았습니다. 이런, 괴롭습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소드 3을 또 뽑았네요. 사자자리 분들도, 돈으로 약간 상처받는, 아마 나라에서 뭘 해준다 했는데, 안 해주거나, 또 내지는 어디서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뭔가 작게 되고 기다리게 만들고 법률적인 것도 있고 자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뭔가 상처받을 그런 어떤 카드가 보이고요. 총운으로 첫째 주에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뭔가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전에 관한 어떤 새로운 구상,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뭔가 시발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직업적인 면에도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저스티스 카드죠. 그래서 칼을 들어서 뭔가 재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자 그런 카드가 금전과 직업운에 뜯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에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주에 금전과 관련되면서 마감, 변화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향방 그런 것이 정해지면서 셋째 주에 뭔가 출근 같은 것도 됩니다. 직업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주에 일곱 개를 다 쳐다보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것인가 가게를 쳐다보면서 이거를 다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넷째 주에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어떤 모습의 카드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도 금전적인 면에서는 5월달에 썩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둘째 주에 뭔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사자자리 분들, 자, 재물과 직업에 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가 되죠. 자, 처녀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그게 이제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치고, 계속 뽑는데도, 소드 3이 이상하게 철떡같이 뽑혀서 나와요. 왜 이러지? 자, 총과, 자, 그 다음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행입니다. 아, 천자리 분들. 자, 제가 뽑았습니다. 자, 천자리 분들은 그래도 고만고만 괜찮습니다. 아까 연속 3개가 나오니까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자, 총으로 보면 요거는 펜타클 3죠. 전문가로서 인정받는다. 내 전문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거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잡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나의 전문성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직업적인 것을 성취하게 되는 거 그런 거 다 된다. 전사리 분들 좋습니다. 자 거기에 펜타클 7번이니 첫째 주는 내가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카드가 첫째 주에 떴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돈을 따야 되죠. 해결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자, 둘째 주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좋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금전운과 직업운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나를 알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어떤 소통 속에서 좋은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주는 뭡니까? 이게 지금 황제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왕의 어떤 권한을 보여주는 어떤 카드가 되죠. 그럼 이 카드는 뭐냐면 나라, 그 내지는 뭔가 대출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거
아마 신청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서로 뭔가 만약에 가게를 매매하신다 치면 이건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 계약은 되고 이동은 계약은 우선은 가계약이라든지 금전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곡에 셋째 주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돈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죠. 8개.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성취나 직업적인 성취가 내가 하는 만큼에 따라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자리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달에 전문성과 관계되면서 금전운이 꽤 괜찮다. 전자리 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칭자리. 전칭자리의 총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전칭자리는, 아이고미. 자, 펜타클 5번이죠. 자, 금전에 대해서 우리 전칭자리 분들이 부담감을 가지는 카드죠. 그래서 엄청 이 여자분이 금전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는 것처럼 그런 카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운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진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칭자리 분들 이번 달에 아마 책임감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금전운과 직업운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주는 가정과 관련되면서 돈을 쓰거나 지불을 하거나 자 그래서 절반의 지불과 절반이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둘째 주가 요게 월드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어느 지점까지는 이룰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우리 전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고 근데 이건 또 월드카드이기 때문에 가정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뭔가 지출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주. 자, 그 다음에 셋째 주에 변화가 온다. 그리고 셋째 주에 끝이 난다. 뭔가 변화와 끝을 맞이하는 어떤 게 셋째 주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넷째 주에 보게 되면 요게 커킹이죠. 자, 커킹이 되기 때문에 커킹 카드는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되거나 동시에 하게 되거나 자,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굳이 하나를 결정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어떤 형태를 직업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칭자리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이번 달에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갈자리 분들 또 한번 볼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의 자, 총과 자, 첫째 주, 둘째 주. 자, 정갈자리 분들은 둘째 주가 이번이가 생각이 뭔가 많이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여사제 카드가 뜨네요. 그러면은 금전운과는 사실은 여사제 카드는 조금 거리가 멀죠. 자, 그래서 이번에 금전과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그리고 이거는 내 내면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고민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두 가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금전운의 카드가 뜻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첫째 주에는 돈을 깔고 이렇게 딱 앉으면서 여자가 돈을 내밀고 있죠. 그러면 펜타클 4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금전을 쓰지 않는 것 금전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 그리고 금전을 지키면서 앉아 있는 것을 첫째 주가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둘째 주에 뭔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것,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데스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분명히 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직업적인 면도 그렇고 확실한 어떤 결론적인 것이 얻어지는 것이 둘째 주가 된다. 자, 그리고 셋째 주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어떤 직업이나 금전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쁩니다. 아홉 개를 내가 다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꼭 해내리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직업과 금전운의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셋째 주는 굉장히 바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직업과 금전운이다.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에 펜타클 10번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집과 가정과 연결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금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거다. 그래서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마지막 주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여사제 카드는 금전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 달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마지막 주에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갈자리 분들 그래도 마지막 주에 좋은 결론이 나와서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입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의 총과, 자, 금전, 총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5월달 겁니다. 사수자리 분들 겁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의 총은, 자, 펜타클 4니까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매지션 카드가 뜯고요. 자, 둘째 주는 생각이 많고, 넷째 주는 바쁘고, 다섯째 주는 두 가지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 요 첫째 주가 의미가 있네요. 자, 펜타클 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어떠냐면 돈을 절약하는 모습입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그냥 내가 저금하고 있고 변화를 안 가지고 자꾸만 쌓고 있으려고 하는 모습의 어떤 금전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냥 아끼는 게 버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첫째 주에 뭔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갑자기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는, 자, 그런 어떤 마법사 카드죠. 아니면 이제 마법사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면 첫째 주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침을 내리거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뭘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첫째 주에 어떤 좋은 어떤 오늘 의미한다. 그리고 메이저기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그런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주는 여사제 카드거든요. 그러면 둘째 주에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이 많은 거, 상황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금전적인 선택, 그 다음에 직업적인 선택. 자,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둘째 주의 카드가 사수자리 분들에게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주는 바빠요. 자, 이거 좋죠. 일을 많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바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그게 남의 일도 대신 하고, 자, 그리고 어쨌든 바쁜 어떤 일과 금전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이거와 저거 중에서 또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민하는 건데, 이거는 우선은 기존 거에 내실을 기하고 하나는 차츰차츰 생각해 보자라는 말을 키워드가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은 변하기보다는 지키는, 아끼는 그런 운의 어떤 카드가 사주자리한테는 떴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제 음소자리가 되죠. 총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염소 자리에, 자, 총우는 오, 펜타클 9번입니다. 이, 또,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이상하게 뽑던 걸 계속 지금 뽑아야 됩니다. 자, 염소 자리에 총우는 펜타클 9번이라서, 돈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역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 여자가 공작새를 유유하게, 멋지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되면, 역동성은 좀 떨어지고, 그래도 한적한, 금전과는 별개인,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압박감은 없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갈 길이 뭔가, 나에 대한 내가 정말로 이게 괜찮은가라는 직업과 금전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첫째 주는 내가 돈을 지키고,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 또 거기에서 지키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성장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주가 첫째 주다 보이고, 자, 둘째 주는 뭐냐면, 요게 기사 카드네요. 펜타클 연구하는 카드인데, 이게 뭐지? 이렇게 카드가, 펜타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카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게 뭘까? 여기는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의 직업에 왜 소소한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마 실천에 옮겨지는 그런 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 다음에 셋째 주에는 이게 교환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다람쥐에게 나눠주고 나비에게도 주고 그래서 세상에 베푸는 모습을 의미하죠. 사제의 모습인데 요거는 나에게 길 안내자가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카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 아버지, 대장님, 부장님 이런 사람들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 복이 있는 어떤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를 밀어주마 얘기하면 밀어준다. 그리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금전과 관계되면서 소드 8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칼 사이를 룬을 가리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고 그대로 가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런 마지막 주다. 자, 그래서 넷째 주가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어쨌든 총운으로 보면 돈은 크게 나에게 아쉬움이 없는 카드가 뜨는데 정말로 내가 뭘 해야 되나 내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판단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뭔가 한 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가 되죠. 자, 물병자리 분들의 총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자, 여기도 사제 카드가 뜬네요. 제가 참 자꾸만 물병자리 분들은 금전운이 괜찮습니다. 자, 가족과 윗사람과 자, 그리고 옆에서 인도해 주는 사람과 관련된 금전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장님, 부장님, 그리고 가족들 너에게 어떤 중개인, 중매인 요런 거를 통한 어떤 금전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메이저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을 믿거나 그분이 해준다 하는 거 그런 거 다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작용이 있는 어떤 금전운과 금전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첫째 주는 좋죠. 돈 9개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나름으로 어쩌면은 좋은데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약간 한적한 어떤 금전운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어떤 금전운입니다. 그렇게 되고 둘째 주에 완전히 뭔가 결론이 나서 나오는 그 뭔가가 있는 어떤
금전입니다. 둘째 주에 자 그런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축하하죠. 그래서 금전의 결과물은 셋째 주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 세 명이서 잔을 들어서 건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금전적인 성과는 셋째 주에 축하할 일이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우리 주식이라든지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생각하시는 우리 물병자리 구독자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셋째 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금전에 대해서 처리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따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처리할 것들은 분명히 처리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된다. 그래서 금전에 관한 숙제가 등장, 직업적인 면에서 숙제가 등장하는 것이 넷째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총운으로 뭔가 조직, 가족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금전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물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제가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의 금전운은 요거는 자 이게 대중이 없습니다. 자꾸 제가 또 뽑았어요. 어찌 손이 철떡같이 가가지고 그것을 그리 잘 뽑는지.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금전에 관해서 이상하게 마음이 참 정처 없이 마음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 칼을 여기 칼 밑에서 지금 일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운이 썩 좋은 기운은 아니겠죠. 뭔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달에 금전에 관해서는 어떤 판단 내지 직업적인 판단 이런 거는 미숙하다. 약간 정처가 없다. 그리고 뭔가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해서 중요한 결정은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 안 하는 게 낫다. 그래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 달에 자꾸만 뭔가 뜬금없는 생각이 드는 어떤 금전에 대해서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첫째 주는 좋아요. 돈 아홉 개니까 돈을 즐기는 조금 한적한 나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런 카드가 뜨고요. 자 둘째 주에 뭔가 결론이 나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둘째 주에 확실한 어떤 결정적인 면이 등장하는 그런 카드가 금전적인 면에서 또한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우리 물고기 자리 구독자분들은 요거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남자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마 고민이 되는 그리고 한동안 직업에 대한 고민 금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넷째 주에는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넷째 주가 뭔가 고민을 자 셋째 주부터 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금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드는 어떤 금전이나 직업에 대한 생각들은 명확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중요한 결정은 다음 달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별자리별 금전운하고 직업운을 같이 연관시켜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렸는데 역시 금전운이 우려되는 바가 조금 있는 금전운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출을 조금 줄이시고 거기다가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자, 한 달은 또 넘어가게 돼 있죠. 아마 6월 달에는 더 좋은 모습들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